한 1년 정도 이용했나? 한 6개월? 아, 그 정도 하셨구나. 그러면 여러분들 할 때 처음에 딱 들어가면 이용할 때 다 연습을 하죠. 아, 그 사람은 이제 봐야 돼요. 그다음에 우리가 미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모르는 게 없어요. 그냥 강아지에 있어서 미용을 어떻게 해야지 이쁜 걸까?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, 솔직히. 그렇죠?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자체가 지금 보면은 어릴 때서부터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. 누가 잘생겼다, 누가 못생겼다, TV를 통해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너무 잘한 거야. 근데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알지를 못해요. 왜? 내가 개의 세계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. 그래서 미용을 했더라도 저 미용이 정말 이쁜가 안 이쁜가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런 점 갖다 뭐 미용을 잘하려면 뭐 밸런스가 중요하다, 전체의 균형미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갈 거예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딱 보면은 몸은 일단은 커요. 그 다음에 다리가 좀 짧아요. 그죠? 그럼 이거는 어디를 맞춰서 어디 많이 잘라주니까? 몸을 줄여주는 거지. 그러니까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얇은 바지에다가 뚱뚱한 몸을 하는 거지. 그럼 성형을 한다면 어디를 해야 돼? 몸을 줄여주는 거지. 그죠? 그러니까 미용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.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자란 환경에서 TV를 통해서 지하철 버스 타고 버스 타는 시녀 같은 거에 잘생긴 남자 알아 몰라? 알죠?